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짜마, 이른 시간이네요. 오늘 이렇게 인사드린 건 바로 제가 이번에 별이 되어라 2 베다의 기사들 쇼케이스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기 위해서랍니다. 제가 또 작년에 이렇게 별이 되어라 2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렸었잖아요. 제가 쇼케이스에 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곧 시작을 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나오거든요? 어머머, 과연 여기에 나 김짱타스와 어떻게 나오려나? 이분이 짬뽕인가요? 네. 아니, 난 나중에 나와! 기간트폴 상륙장 아, 죽음의 나무로 변화 약간 좀 급히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말아 그로테스크하고 약간 그렇게 또 한번 세상이 창조를 맞지 않습니다. 2D 다크소울 같은 게임이랄까? 구록이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 나름대로 좀 컨트롤이 좀 필요해. 한 번에 정리한 그녀는 바로 그런 피할 수 없었던 주인공의 죽이 되고 최후를 맞이하는가 싶던 순간. 난 주인공 죽는지 몰랐는데. 내가 생체를 죽였어. 아, 이거 오프닝 말하는 여신 거구나. 배달로부터 새로운 운명을 부여받는. 아, 그럼 스폰 아니네. 오프닝 때 맞아. 여러분들 이 부분 그때 우리 같이 봤었잖아. 먼저 첫 번째 파편인 심장을 찾아. 그렇게 우리는 지금부터 책의 주인이 되어 운명적 여정을 시작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와, 이분 어떻게 대사 저렇게 어떤 잘 선택을 외우셨다? 하시겠습니까? 난 저번에 이거 게임을 쇼케이스 처음 촬영할 때 만나게 되는 튜토리얼 되게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별이 되어라 2 베다의 기사들의 가장 큰 그렇다면 왜 베다는 그런 부탁을 한 걸까요? 왜 그런 부탁을 한 걸까요? 그럼 이제부터 들어봐야겠죠? 그 자체였던 세상을 위해서 전쟁의 여신 베다가 또 한 번 나서지만 곧 그랬대요. 힘을 잃고 파편으로 흩어지고 말았죠. 베다가 나섰는데 힘을 잃고 파편으로 흩어져 버렸대요. 결국 스스로를 열둘로 나누어 열두 인간에게 주었고 그들이 바로 12왕국의 시초이자 열두군의 책의 주인들이라는 사실. 신의 조각이 들어가서 이것이 바로 소시죠. 베다의 이야기가 아닌 자 이처럼 더 강한 사람으로 베다의 기사들에 등장하는 인물은 싶다, 저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편 게임의 유저들의 행동에 따라 게임 인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는데 다크. 캐릭터들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나타나는 봐봐. 이들의 스토리에 유저들은 단순히 정해진 느껴지자. 게임의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듯한 재미난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1800여 컷의 일러스트와 200여 개의 컷신 그리고 약 6만 자에 달하는 대사를 성우들이 직접 녹음을 했는데 자네가 나를 찾아온 건 분명 여신의 임무. 맞아, 근데 더빙이 진짜 거의 풀 더빙이긴 해. 해외 최정상 성우들이 참여한 글로벌 풀 보이스로 전 세계 유저들을 게임 속으로 푹 게임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속속들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분과 함께요. 소드 벨트 스크롤 게임 별이 되어라 2 베다의 기사들. 근데 여기에 액션이라는 재미를 곁들인. 그렇죠. 사실 저희 둘 다 바로 저예요, 여러분들. 2 베다의 기사들과는 아주 저는 바로 별이 되어라 2 베다의 기사들 네. 퍼스트 글로벌 베타 테스트 어? 이렇게 몸소 플레이를 해봤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퍼스트 글로벌 테스트가 진짜 입에 안 맞아가지고 저희 둘 다 별이 되어라 2 베다의 기사들 첫 번째 유저입니다. 퍼스트 맞죠? 근데 이제 도영님의 유유리한 행사 이런 컨트롤을 하는 게임을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별이 되어라 2 베다의 기사들을 하면서 컨트롤하는 손맛이 굉장한 걸로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맞아요. 드리고 진짜. 탱커, 딜러, 서포터, 힐러 이렇게 역할도 다양해서 어떻게 팀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어벤져스 못지않은 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네, 그거를 우리는 전략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단순한 액션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두뇌 싸움이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두뇌가 약하긴 하지만 경우에 컨트롤이 되기 발동 때문에 발동 후에 캐릭터를 교체하더라도 별이 되어라 2 베다의 기사들은 액션 RPG이긴 하지만 수집형 RPG이기도 하다. 게임을 하면서 다양한 캐릭터를 수집하고 또 다양한 덱을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재미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재미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이야기 나온 김에 결투를 신청하겠습니다. 네? 지금요? 갑자기요? 아마추어 같이 왜 그러시죠? 아니 액션 전투의 게임의 꽃은 뭐예요? PVP잖아. 헤이 컴온!
쩔? 아, 뭐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쵸, 무조건 스겜 해야죠. 왔다. 그렇지. 아, 요게 먹히면. 아이고, 저라. 이게. 이거 옛날에 눈이시? 내가 이게 지스타에서 내가 했다고 이걸로 내가 그렇게 몸부림 정도는 엄마 이런 식으로 제가 생일했단 말이야. 부르면서 회피하고 연기하고 나 지스타 때도 한 번도 못 이뤘단 말이야. 네, 우리 또 이제 남도영 성우님은 오늘 급하게 도망가세요. 워낙 펀타워가 지시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자, 가볍게 이렇게 아이고 너무 이 부분 자, 아니 내 분량 왜 이렇게 적지? 내가 정말 수량 컨트롤을 엄청 많이 했는데? 자, 이렇게 별이 되어라 2 배다의 기사들의 다양한 매력에 대해 듣다 보니까 문득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과연 이 게임을 만든 개발자들은 누굴까? 또 어떤 분들일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임했을지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요? 저는 이제 별이 되어라 2의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아니 내가 개발진이니? 개발진이 나온다고 했는데 내가 안 나오지. 콘셉트실의 양인수 실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별이 되어라 2 게임 디자인실의 권오당 실장입니다. 80년대, 90년대 흥행했던 2D 벨트 스크롤 액션 캐릭터의 성장을 그쵸, 이제 또 저 나이 때 유저분들에게 게임 근데 요즘에는 액션 RPG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액션 RPG 2D 그래픽 고유의 감성 콘텐츠들이 다시 좀 옛날 거로 되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거 리메이크 되게 많이 하고 전투 아무래도 소비자 층 자체가 프로젝트 처음부터 그 우리 나이대가 되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플레이 해보셨던 유저분들이 초반에 너무 힘을 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을 하셨는데 뒤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처음에 뿌려놨었던 여러 가지 떡밥들을 다 회수해가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을 스토리적으로 하시게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떡밥 회수용 스토리! 별이 되어라 이거 꼭 봐야 해! 얘기하면서 막 움직일 수 있는 모든 파츠들을 모두 다 수작업을 해서 작업을 해. 우와 신기하다. 나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표정, 각도, 다리도, 아, 근데 허벅지, 배우고 싶진 종아리, 않아요. 왜냐면 저 진짜 머리가 멍청해가지고 평균적으로 200개 정도의 파츠가 만들어져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 조금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면 3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찍기만 하면 되는데 2D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장면이 필요했다가 네. 이 장면이 필요했다가 그래서 2D가 진짜 힘들다던데 요즘은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은 따로 그래서 대부분 다 3D로 그냥 작업해버린다던데 예, 정말 양이 많아요. 여기 2D로 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흔치 2D가 않기 때문에 진짜 진짜 저희 구성원들도 되게 뜻깊게 작업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밑줄짜리 유저가 원하는 대로 액션이 나오고 그 피드백이 바로 받는 거 야, 이렇게 하는 거죠. 진리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저희 별이 되어라 2 같은 경우에는 멀티 플랫폼에서 서비스 조작은 쉽지만 난이도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게임 좀 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PC에서 조작을 별이 되어라 2 배다의 기사들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아까 저희 채팅창에도 질문이 있었어요. 4월 2일 날 여러분들 올해 4월 2일이군요. 4월 2일에 저한테 신탁을 한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할 나위 없이 치열했고 뜨거웠던 이들의 시간이 모이고 또 모여서 마침내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 지금까지 거죠? 별이 되어라 2 배다의 기사들 아카이브 집이었습니다. 어머나 이거거든. 굿 굿 빨리 나와라. 그래서 여러분도 아까 막 개발자 노트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 오픈 날까지 유저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저들의 의견을 토대로 꾸준히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고 활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게 요즘에는 또 이렇게 소통을 안 하면 흔히 아 운영 망했네 하면서 이제 유저들 막 욕하고 난리 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고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사전 등록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사전 등록을 여러분들 어서 빨리 공식 사전 등록 보상은 론칭 지원 상자가 있고요. 구글, 애플 마켓 이런 사전 등록 보상은 2년의 결정 두 개를 준다고 합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들 크로스 플랫폼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 꼭 알아주셔야 돼요. 아까 여기 영상에서도 나왔잖아요. 남도영 성우님이랑 저랑 같이 이렇게 PC로 플레이하는 모습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모두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별이 되어라 2 배달 기사들 파이팅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발차기. 감정. 발차기. 감정사.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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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